임파워미. 자, 그럼 내가 널 매수하겠어. 주식 매수의 현장 보여드릴게요. 아니지 아니지. 섹시는 이게 아니지. 어뚝 소리가. 주식 매도의 현장 알려드릴게요. 나 오늘 장사 안 해. 뭘 아냐? 조용히 하시오. 그래서 오늘은 주식을 파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관심 종목에서 화살표 누르고 매도. 현재가 화면에서도 매도. 아니면 이 매수할 때처럼 이 현재가 화면에서 팔고 싶은 호가를 터치해서 매도를 누르면 주문 화면으로 넘어옵니다. 그럼 뭐 거기서 그냥 팔면 돼요. 더 가르쳐줘. 우리는 땀부잖아. 내가 뭐라고 했지? 자, 지정가 매도부터. 매수할 때랑 똑같아요. 여기 지정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수량에다가 내가 몇 주를 팔 건지 입력. 놔! 어? 근데 나 이거 몇 줄 갖고 있지? 네, 잔고 세모 누르시면 확인. 놔! 그리고 여기 가능 누르시면 아휴 그냥 뭐 다 팔아버리지 뭐 하면 100%, 반만 팔까? 50%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수량이 입력돼요. 자, 제일 중요한 포인트 뭐예요? 그렇죠, 얼마에 팔지가 또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? 팔 가격은 이 호가란에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 호가창에서 선택을 하거나 호가창에 원하는 가격이 없으면 이 호가 세모를 눌러서 선택하셔도 좋습니다. 그리고 나서 매도를 누르면 아, 이 매도 누른다고 바로 팔리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.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봅니다. 이 값에 이만큼 파는 것이 맞습니까? 오케이! 매도 확인! 정이 들었는지 막상 보내려니 시원섭섭하네요. 안 갔어 안 갔어 아직 안 갔어. 현재가 화면에 보면 여기 내 매도 주문 수량이 딱 있죠. 주식 가격이 여기까지 올라서 내 차례가 되면 띠링 하고 팔리는 거죠. 시장가는 시장 가격에 파는 거 맞나요?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. 에라 모르겠다가 뭡니까? 그러니까 어머머머 이거 왜 이렇게 빠져? 어머 미쳤어 미쳤어? 어우 나 오늘 장사 안 해. 어우 정말 단단하네. 차트가 단단하네. 혹은 어 가자 가자 가자구 가자구 가자. 어 꺾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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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니? 그러니까 시장가는 요럴 때 유용한데요. 이 지정가 옆에 시장가를 터치하고 수량만 입력하면 끝이에요. 자, 다 됐으면 매도 터치. 쫄지 마, 쫄지 마. 한 번 더 물어봐. 어허? 이제 이거 매도 확인만 누르면 바로 주문 체결. 디리링. 지금까지 주식 매도의 현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